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수박 컵 코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판을 수박 속 모양을 떠서 위에 수박도 붙여 봤어요. 자, 그러면 속부터 먼저 한번 떠 볼게요. 자, 수박 속이 빨간색으로 떠 보겠습니다. 자, 여기 처음에 이렇게 떠서 사슬을 만들어줍니다. 사슬 3개를 뜨고, 여기 처음 요코에다가 긴뜨기를 하세요. 긴뜨기를 12번을 하겠습니다. 자, 12번을 떴습니다. 12번을 뜨고 여기 중간에 실을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고 그리고 여기 빼뜨기를 해줍니다. 빼뜨기를 해주시고 3코를 사슬코 올리고 자, 여기 이제 한 코에 두 번씩 자, 돌아가면서 한 코에 두 번씩, 자, 두 번씩 뜨시면 돼요. 한 코에 두 번씩, 자, 긴뜨기 두 번씩 하시면 돼요.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한 코에 두 번씩 한 코에 두 번씩 돌아가면서 떠볼게요. 여름에 시원한 수박 먹으면 정말 좋죠. 예, 몸에도 좋고, 예, 수분이 많아서 우리 몸에 참 좋은 수박이에요. 맛도 좋잖아, 그죠? 맛도 좋고, 시원한 수박 여름에 너무 좋아요. 저도 수박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시원하게 먹으면 여름에 그만한 과일이 없어요, 그죠? 자, 두 개씩 했으면, 자, 한 바퀴 돌아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또세 코를 올리고, 자, 이번에는, 저기 첫코 뺐던 데, 놓고, 한 코는 그냥 뜨시고, 그 다음 코는 두 개씩. 한코 띄우고, 두 개씩. 한코 하고, 여기, 한코 하고, 두 개, 한 개. 2개, 1개, 2개, 1개,
1개. 2개. 1개. 2개. 1개. 자, 이렇게. 그래야지 여기 원이 이렇게 안 오글대고 예, 편편하게 떠질 거예요. 그죠? 자, 두 개, 한 개, 긴 뜨기를 이렇게 계속 떠 나갑니다.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계속 이렇게 해서 끝까지 떠볼게요. 자, 요거는 맨 수박 안에 빨간 부분이죠, 그죠? 빨간 부분, 우리가 먹는 부분입니다. 두 개, 한 개, 두 개. 자, 한 바퀴를 돌아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이제 흰색으로 돌릴 거예요. 자, 이제 수박 흰색이, 흰색 부분으로 돌 겁니다. 여기 빼뜨기 할 때, 자, 흰색으로 빼뜨기 할 겁니다. 자, 흰색으로 빼뜨기 하고, 자, 빨간색은 당겨주시고,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짧은 뜨기로 갈게요. 짧은 뜨기 두코 하고, 이제 두 코. 두코 떠주세요. 두 코하고 두 코를 떼주시면 돼요. 두 코하고 두 코를 떼주시고 두 코를 하고 두 코를 떼주시고 두 코를 하고 두 코를 그냥 뜨고 두 코는 세 번째에 두 코를 뜹니다. 한꺼번에 두 개를 넣습니다. 자, 두코 지나고 두코 뜨고 한 코씩 한 번씩 두번 하고 두코 뜨고 자, 이렇게 편편하게 되죠? 자, 이제 두분 넣을 차례죠. 두분 넣니? 자, 그러면 또두코 넣고 두코 뜨고 두코 뜨고 한꺼번에 한 구멍에 두개 넣고 두코 뜨고 한 구멍에 두번 넣고 두코 뜨고 한 구멍에 두번 넣고 두코 뜨고 한 구멍에 두번 넣고 자, 이게 흰색으로 이제 다 돌아왔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 빼뜨기 할 건데, 여기 빼뜨기 할때 이제 또 초록색으로 떠올 거예요. 수박 맨 마지막 바깥 부분 초록색을 떠올 겁니다.
자문줄기 초록색으로 빼뜨기 하세요. 빼뜨기 해서 자, 흰색을 한번 당겨주시고 여기는 이제 세 번 뜨고 한 번, 두 번, 세번 뜨고 자, 두 코를 뜰 겁니다. 두번 뜨고 여기 세번뜰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뜨고 두번 뜨고 두코뜨고 또한번두번세번뜨고자한곳에한코두코를뜰거예요그죠자또한번두번세번하고여기또두코를뜰거예요저건수박맨가장자리초록색부분입니다세코뜨고두코넣고또세코뜨고두코넣고또세코뜨고두코뜨고또세코뜨고두코뜨고또세코뜨고두코뜨고또세코뜨고세코뜨고네다돌아왔네요그럼한번더떠줄게요자그럼여기서빼뜨기해줄게요자빼뜨기해서여기이거는꺼내주시고마무리를합니다네흰색도꺼내줄게요꺼내주시고자이초록색은여기마무리해갈게요이렇게마무리자그럼이제여기에수박실을이제해볼게요수박실에돗바늘에예검은색실을예끼워서자검은색실을끼워서자여기서안에부터자수박실을연출해보겠습니다자두번씩넣었어요수박실을할때한개를하니까너무작은것같아서저는두번씩을넣어서이렇게해봤습니다두번씩이렇게했어요자수박실을이제지금자두번씩이렇게하니까네수박실이예쁘게이렇게박히는것같더라고요두번씩돗바늘로구멍을찾을기가이렇게자
좁은 시간이니까 이렇게 수박씨가 예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안쪽에 다 했으면 이제 바깥쪽으로도 나갈게요. 바깥쪽에도 조금씩 해서 이렇게 수박씨를 꾸며줄 겁니다. 수박씨가 이렇게 꾸며지고 있어요. 돗바늘에 검은색 실을 끼워서 자, 두 번씩 돌려줍니다. 이렇게 두 번씩 돌려줍니다. 여기 위에다가 컵을 얹어서 예, 차도 마시고 물도 마시고 하면 더 물맛도 더 좋을 것 같고 예, 차맛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수박씨입니다. 시간이 조금 걸리네, 그죠? 자, 수박씨. 여기 끝나면 이제 여기다가 수박을 조그만 수박을 떠놓았거든요. 그걸 여기다 붙여줘 볼게요. 여러분도 이렇게 집에서 이런 거 한번 심심할 때 이렇게 떠보시면은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이 어렵지도 않고. 네. 자, 이렇게 수박씨를 자, 이렇게 해서 뒤에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빼서 마무리를 해주시고, 자, 그게, 자, 수박씨가, 네, 꾸며진, 네. 자, 그러면은, 수박을 미리 떠놓았거든요. 이게, 이렇게 둥글게 떠서, 안에 솜을 넣고, 여기 줄도 까만색으로 이렇게, 네, 바늘로 이렇게 끼웠어요. 그리고 여기 잎사귀도 만들어줬고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아까 여기 남은 실 요걸로 당겨 올려서. 여기다가 끼워서. 밑에 부분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될것 같아요. 끼워서 여기 뒤쪽으로. 네, 당겨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짧은 뜨기를 한번 해주시면 단단하게 고정이 되거든요. 짧은 뜨기를 한번 이렇게 해서, 네, 당겨서 고정을 해주고, 요거는 실도 마무리를 해주시고. 자, 예쁜 수박 컵 코스트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어때요? 예쁘죠? 수박 컵 코스트예요. 자,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